안녕하세요. 6월 23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무려 세 차례에 걸친 욥의 친구들의 변론, 그리고 중재자인 엘리후의 네 차례에 걸친 중재가 결국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오히려 격렬한 논쟁을 가중시킬 뿐, 욥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극에 달았을 때, 마침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폭풍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마침내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해결될 시점이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직접 대면하기를 기다렸던 욥,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다 털어놓고 울며 하소연할 순간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한마디 말도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욥과 친구들, 그리고 중재한 엘리후를 향해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내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욥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커녕, 장시간에 걸쳐 자신의 사역과 절대 주권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에 있었니? 바다의 경계야, 그 엄청난 위력을 누가 감당할 수 있니? 너는 한 번이라도 아침이 되라고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니? 내가 땅끝까지 새벽빛이 비치게 하여 악인들의 악을 멈추게 한 일이 있니? 이 외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욥의 한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자신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처음부터 품었던 자신에 대한,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직접적이고 또 구체적인 답변을 한마디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변함없이 자신을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느낍니다. 한때 욥은 자신의 순전함에 대해 하나님의 보응의 고난인가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만난 그 하나님을 보며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맙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마지막 믿음 하나도 저버리려고 할 때, 그때, 그 끝자락에 섰을 때, 등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저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어눌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지도자로서 할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유들을 쭉 얘기했을 때 하나님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말뿐이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욥의 이야기의 그 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욥이 42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봅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혹시 성도님들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또 사람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관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또 그 과정이 끝날 때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느낍니다. 라는 그러한 욥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